오늘 아침에 우리 유전자들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때 회복이 된다고요? 휴식할 때입니다. 그렇죠? 쉴 때. 그래서 푹 쉬면 낫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전자들이 손상되었을 경우 우리 세포 안에서는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막이고, 요게 세포핵이고, 요거 뭐예요? 요거?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렇죠? 당뇨병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 안에 유전자 덩어리, 유전자 덩어리가 뭐예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요?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은 이 실. 이 실이 뭐예요, 이게? 실이 유전자야. 그래서 이 유전자 뭉치, 실 뭉치가 염색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 유전자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줄이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줄이 두 줄인데 그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색깔로 표현된 물질로 이렇게 조립이 딱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는 조립식 구조예요. 조립식 구조. 조립이 딱.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를 잘 분석해서 보면 이 네 가지의 부속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줄이 있고 이 줄은 하얀색 물질. 그리고 이 줄에 네 가지 종류의 이 물질, 이 물질들을 염기라고 해요. 염기들이 딱딱 붙어 있어요. 예, 테이프. 참,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딱 보면,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보면, 자, 줄은 이 하얀색 부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부분, 그 다음에 염기, 네 가지 종류의 A, T, G, C라는 그런 염기 부분. 해서 이 줄과, 그 다음에 이 갈색 물질과 이 염기, 요걸로 구성된 유전자 부속품, 을 DNA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DNA가 몇 가지 있어요? 네, 염기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DNA도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들이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연결시키면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된다. 이게 유전자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이 DNA 한 개 한 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한 개 한 개가 알파벳입니다. 네. 이 DNA 한 개가 이런 알파벳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DNA 세 가지 다른 DNA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다른 세 가지 다른 알파벳이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뭐가 돼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NA가 쫙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이것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결국 이 단어들이 쫙 연결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 속에는 이 문장이 꽉 모인 게 뭐예요? 책이야. 그러니까 염색체는 결국 유전자가 모인, 유전자가 뭉쳐져 있는 이 염색체라는 것은 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세포 속에는 23권의 책, 즉 23개의 염색체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책도 1권, 2권, 3권, 4권 딱 번호가 돼서 여기 23권 되어 있잖아요. 이 염색체에도 번호가 있어. 키 순서대로.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부르고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23권, 즉 23개 염색체 중에서 몇 번째 책, 몇 번 염색체 중간인가 앞인가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냐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각 질병마다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염색체냐 혹은 7번 염색체냐 혹은 18번 염색체냐 다 그래서 각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에 질병이 걸렸을 때 몇 번째 1번부터 23번 중에 몇 번째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인간 게놈, 게놈은 유전자를 얘기합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언제? 예, 2003년 4월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유전자 지도를 보면 자, 이건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염색체를 긴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번 염색체니까 키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쭉 따라 나가 보면 예, 키가 과연 제일 커요. 이건 2번 조금 작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번 하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쭉 번호가 커질수록 염색체는 키가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꼬마 염색체가 22번입니다. 23번은 우리가 XY 염색체가 돼서 성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면 19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동맥경화가 걸리고 그 다음에 췌장암에 걸렸다면 바로 18번 염색체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 췌장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은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그래서 이게 다 병마다 다 나와 있어요. 참 놀라운 발전이죠.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이제는 이런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네. 자, 제가 설명드린 당뇨병은 알고 보니까 7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자, 전립선암은 1번 염색체 바로 여기고,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예, 이런 모든, 자, 파킨슨스병, 예, 다 이 유전자. 자, 여기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그리고, 자, 치매증, 알츠하이머병,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이 비만까지 다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는 병이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되거나 꺼져버리면, 꺼져서 작동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제 무슨 발암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손상을 입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자, 여기 유전자 구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네,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뭔가 어떤 나쁜 발암 물질이 와서 이 부위를 쳤어요. 때리니까 이 DNA, 이 염기가 쭈그러졌죠. 그렇죠? 쭈그러지고 귀퉁이가 어떻게? 예, 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교체돼야 됩니다. 교체되지 않으면 이 유전자가 변질돼. 그래서 이런 이렇게 손상을 입은 유전자가 생겨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이 들어올 때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항상 이렇게 손상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몸일지라도 그 안에서 항상 유전자가 변질이 되니까 유전자 변질이 되면 정상 세포가 무슨 세포로 변할 수 있어요? 암 세포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몸속에서 암세포가 매일 뭐예요? 매일 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암세포를 우리 몸에 몸속에 있는 T세포가 매일매일 죽여준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고, 암 환자가 되는 것은 나만 재수 없이 암세포가 생겨서 암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지만 내 T세포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뭐예요? 없게 된 상태가 암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암 환자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켜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면역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면역력이 회복되려면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야.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뉴스타트 공부 실컷 해놓고 또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엉뚱한 짓 합니다. 생명을 깜빡 잊어버리고 뭐를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이게 다 상술이라.
생명 없이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뭐 면역 주사가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정상적으로 서울의대병원이나 연세의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게? 후라이니까 안 해요. 대학병원에서는 아닌 거는 안 해요. 그 아닌 거 하는 병원들은 다 뭐예요? 상술입니다. 제발 그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거 하는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또 대학병원이 제일 의학적으로는 정직하죠. 그래서 온갖 잡다한 치료법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이 부분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는 이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기 위하여 이런 부분을 계속 복구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종류의 복구 물질을 생산합니다. 여기 이제 소방관 아저씨로 표현되어 있는 복구 물질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복구 물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구 물질은 이런 수리공 아저씨야. 실제로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아저씨로 이렇게 그려놨지 다 특수한 이런 거를 뭐예요? 유전자 복구 물질 혹은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DNA repair enzyme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공 아저씨 이렇게 세 복구 물질들이 생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되는 한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을 받더라도 째걱째걱째걱 복구시켜버려요. 복구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이런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가 잘 뭐예요? 안 일어난다는 말이고 복구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고 복구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생명 기가 막혀서 그게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환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자, 4번. 우리가 뭐 어느 DNA가 손상된지 우리 몰라요. 의사라도 자기 몸에 어느 DNA가 필요한지 몰라.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딱 갖다 끼웁니다. 갖다 끼우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의 세포 한 개 속에 이 DNA가 이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DNA가 이렇게 이 쌍이 세포 한 개 속에 몇 쌍이나 되는 줄 아세요? 30억 쌍이 됩니다. 30억 쌍. 그런데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30억 쌍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뭐예요? DNA를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넣습니다. 그러니까 30억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곱하기 확률이 몇이에요? 30억분의 1.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네, 120억분의 1의 확률. 이거를 정확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될 때는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면 여러분의 암세포가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자꾸 바뀝니다. 에? 휴식할 때. 그렇죠. 행복할 때야. 진선미를 내가 느낄 때. 내가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을 느낄 때. 결국은 무엇을 받을 때? 생명을 받을 때.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하시다가 집에 가서 이 생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말짱할 거야. 생명을 딱 기억하고 그 생명에 대한 내가 신뢰심, 그래, 생명과 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생명과, 생명 자체가 진선미인데, 생명과 뭐만 있으면 된다? 기본 여건, 만 있으면 만사는 오케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여러분 가슴에 자리를 탁 잡으면 편안해진다고요. 이게 자리를 안 잡으면 100년 가도 질문이야. 박사님,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거는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저는 계속 대답은 뭐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듣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게? 아, 또 생명을 잊어버렸고. 네. 자꾸 여러분들은 박사님이 혹시 무슨 생명 받는 길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지나 않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참는데 도가 통한 사람이 이제 열심히 설명합니다. 결국은 생명. 생명의 답이 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명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답은 생명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면 되는 거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생명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마무리공 아저씨가 와서 딱 바느질 해가지고 딱 끼워놓으면 유전자가 언제 손상됐더냐 식으로 완전히 새 유전자로 쫙 해봅니다. 자, 우리 몸은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사들의 5%밖에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이거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95%에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 영이 들어왔어. 생명이 들어왔어. 차 이런 놀라운 일을 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네, 진리를 깨닫고, 아, 선을 깨닫고, 감사하고,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야,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만 선택을 하면 된다. 맞아요. 그것만 선택을 하면 그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우리 인간은 이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 의사가 여러분 세포 안에 들어서 이거 해줄 수는 뭐요? 없다. 이거는 생명이 하는 일. 이거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전지전능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다. 자, 이래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천억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뭐 내가, 뭐, 100만원 받을 거 있는 거, 뭐, 200만원 뭐요, 빚 있는 거, 이런 거 뭐예요? 이제 걱정할 필요 뭐예요? 없어, 끝났어.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뭐예요? 돈 빨리 갚아줘야 될 텐데. 갚아주려면 저 자식이 100만원 돌려줘야 또 큰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당첨. 내가 돈은 아직도 내 구좌에 계좌에 입금이 안 됐더라도 나는 이미 뭐예요? 나는 천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천억 부자가 되어 뭐예요?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뉴스타트에서 치유의 반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일단 아하, 우리 김영호 뭐. 박사님, 이제 뭐, 다, 뭐요? 뭐, 다 나았습니다. 이거 뭐 이상 뭐 질문할 것도 뭐요? 없고, 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면 너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그 확신을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죠.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이 무엇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천억보다 훨씬 나은 확신을 가질 수 뭐요? 있다 이거예요. 뭐요 그게? 영생이야. 성경 보면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과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말 딱 믿고 영생을 내가 가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뭐예요? 있는 거라고. 와.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구원의 그런 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무적이야. 무적. 아시겠죠? 무적. 자. 여러분, 내가 두렵다. 자꾸 암이 더 퍼지면 어떡하냐. 또 불안하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불안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아이가 두렵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은 어디 가야만 해결돼요? 엄마 품에 안겨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그 왜 자꾸 겁을 내고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라 무슨 방법을 얘기해 줘봐야 무효야. 그 아이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니? 엄마가 안아줄게. 괜찮아. 그제서야 뭐요?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평안히 회복되면서 한 10분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모든 불면증의 치유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면증은 불안증이라. 이 불안증의 회복은 결국은 나의 모든 즉 무엇을 생산하는 유전자 나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 뭐라 그랬습니까? 세 뭐요? 세로토닌. 네.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게 켜지는 거야. 그게 다 켜지면 세로토닌이 쫙 생산이 되며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뭐가 또 생산이 돼요? 세로토닌이 생산, 유전자 켜져서 켜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면은 또 무슨 유전자 켜져요? 네, 멜라토닌 유전자 켜집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 유전자는 뭐 해주는 거예요? 졸리게 하는 유전 물질을 생산해. 예.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편안하다가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뭐예요? 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나잖아. 뭐만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하게 돼요. 그러면 낫는 거라.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 턱 돼버리니까 엄마 품에 안길 수도 없고 엄마는 엄마대로 쪼그라져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민이 있고 엄마가 나한테 뭐 크게 사랑을 주도. 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이런 그 생명의 진리를 몰랐을 때, 그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누구 생각만 하면 돼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때 그 외갓집 생각. 그때가 제가 7살, 8살 때니까, 벌써 70년, 68년 전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이 한국, 대한민국 전역에서 은하수가 보였다고. 은하수를 보려면 첫째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시골에 무슨 자동차가 된 게나 공장이 있어요. 공기 깨끗했다. 그래서 여름날 밤에 저녁 먹고 마당에다가 뭐예요? 멍석을 깔고 할머니 무릎팍 베고 제가 그래서 하늘 보면 뭐예요? 별이 쏟아질 거그 광경,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그 광경만 떠올려도 그거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이요? 좋은 뜻이죠. 그 좋은 뜻만 떠올려도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그런데 자나 깨나 부정적인 생각밖에 뭐예요? 안 들면 유전자는 다 꺼져, 다 꺼져. 그러면서 전혀 뭐가 없는 사람이 돼. 생기가 없는 사람이 돼. 생기가 다 부정적인 것 때문에 다 막혀버려. 그 생기가 없는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을 그래요? 무기력이야, 무기력. 자, 기력이 하나도 없어. 기력, 무기력.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무기력증입니다. 기력이 없어서 세포가 작동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위장세포가 작동을 잘못하면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뇌세포가 잘 작동 안 되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잠도 안 돼요. 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소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근육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축 처지죠. 축 처지면 자세가 얼그러지고 자세가 얼그러지면 어떻게 돼?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허리니 머리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해. 그런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를 뭐요? 또 허리가 삐뚤어졌다 허리 고르는데 또 가. 그 발을 놓으면 뭐예요? 또 기력이 없어서 또 무너지는데. 그런 문제가 다 이런 기력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이 다 그런 외할머니를 가지신 분들도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 네? 생명 주시는 분, 우리를 내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심지어 누구일지라도, 저 북한의 김정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김정은이 사랑합니다. 김정은이가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 큰 상관없어. 그 김정은이가 하나님은 불쌍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게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 너네 자식아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김정은이보다는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두려움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이 돼. 왜? 결국은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엄마 무조건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엄마 품에 안기면 두려움이 뭐예요? 싹 없어지듯이. 상구가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그 멍석 위에 여름밤에 다 외할머니 무릎을 비고 다 우리 상구 착한 상구. 곧 어떻게 돼요? 휴식할 수 있어. 그 휴식 속에서 놀라운 DNA 복구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다. 근데 여러분 뭐 외할머니도 없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은하수란 건 볼 수도 뭐예요? 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우리 각자는 모든 인간은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우기고 큰 소리 떵떵 치고 하나님 믿는 애들을 웃긴다고 생각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 자꾸 하나님 믿는다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소개를 해줘.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살면 천국 보내줄 거고, 못되게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면 어디로 보낸다? 지옥으로. 그거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조건적인데, 하나님마저 뭐예요? 조건적이면 골치 아파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너나 잘 하세요. 그러고, 안 믿었어. 아쉽죠. 그래서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에는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 아래 사람은 높은 사람을 뭐예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미국으로 그냥 확 가버린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 가보니까 거기에 교수, 뭐 높은 사람들은 전부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 출신이야. 네. 경남고등학교 우리 선배님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요? 백이 없는 거지. 아, 이 경기 이놈들은 말이야. 뭐, 하, 선배님, 형, 뭐 이래서 하는데 우리는 형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고아시 고아 끝에서 기분. 부산서는 이래 봬도 뭐예요? 내가 경남고등학교 탁 나와서 연세의대에 지금 진학한다. 그럼 막 부산서는 막, 우와, 그럼 서울 딱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일개 촌놈일 뿐이야. 그 지방에서 이 서울에 진학하면 꼭 그런 기분. 뭐 지방서 올라올 때는 뭐예요? 봄 잡고, 근데 딱 학교 가보면 낳고 팍 죽어요. 그러니까 막 굽신굽신하고 막, 그리고 저는 그 옛날부터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 키가 다 뭐예요? 작았어요. 제 키 같으면 제일 큰 키야. 근데 그 소위 선배님이요, 그 다음에 뭐, 레지던트, 조교수, 부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키가 작네. 그래서 가운 입고, 병원에 들어서면, 누가 과장님 걷게?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과장님들, 높은 분들이 기분 나빠. 저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어젯했습니다. 그래서 하숙방 구하러 댕기면 그 하숙집 주인님들이 자꾸 저보고 고시 준비하나 그래요. 나이를 자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키가 커가지고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3년, 4년 선배님들이 이제
소위 수련의들 아닙니까? 레지던트 뭐 2년차, 3년차, 한 3년, 4년 선배. 자기들 키가 작으니까 꼭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회진 돌 때 꼭 저를 애를 먹여요.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뭐라 그래요? 새끼는 키만 커가지고 말이야. 머리에는 하나도 든 거 없다 이래 쌓고 와 그래가지고 이 키가 커가지고 그래서 나는 키 큰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살 거야. 그래서 미국 가. 그래서 이제 이거 굽신굽신하지 않고. 이 한국 사회는 너무나 권위가 중요해. 예, 그 권위주의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사회는 권위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권위주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면 목회자 목사님들 다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초청받아서 이제 강의하러 가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한 예를 들어 한 200명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제일 최고 합회장이라고 그래요. 그 200명 목회자를 다 통솔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다 자연스러워. 서로 뭐 아 웃고 와, 나 한국에 한번 초청 가볼게. 새까만 옷 딱 입고 웃음이라고. 야, 이게 이거는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왜? 그거는 조건적 분위기예요. 차렷, 열중시어, 차렷! 네. 한 번은 설악산에 갔더니, 중학생들인가 수학여행을 온 건지, 거기 체육선생님인가 뭐 나와가지고, 앉아, 일어서, 그냥 애들 앉아, 다 일어서. 이거 미국에서 꿈도 못 꾸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뭐 취급하냐,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앉아, 일어서. 맞지? 권위에 무조건 뭐예요? 복종하라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 딱 질색.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때까지 멀리 하면서 살았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보자. 멋진 분이구나. 그 동기가 어디 있었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이제 사람들이 또래가 한 서른 명 있다. 그럼 그 30명 중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서른 명 있으면 서른 명의 종이 되면 너는 틀림없이 지도자.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지도자가 되면 뭐 하는 게 지도자요? 갑질하는 게 지도자야. 그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려먹어. 갑질하면서.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되면 을에게 갑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지도자라는 개념이 꽉 박힌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도자라고 할 때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구성원들을 뭐예요? 섬기면 너는 지도자가. 멋져요, 멋져요. 박수, 이런 게. 근데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지도자가 나를 섬기면 이 밑에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 지도자 너무 좋다. 그렇지. 거북 가는 거지. 너무 좋다.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 뭐 없나? 자발적으로 뭐예요? 내가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거지. 권위로 누르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어느 순간에 딱 보고 와 정말 그러고 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제일 높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온 우주의 뭐니까 총지도자. 그러면 예수님이 총지도자라면 예수님은 어떤 지도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뭐예요? 아니라 온 인간을 섬기는 지도자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자예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죠. 우리 다 사람의 자식이 아니요. 다 사람의 자식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도 뭐라 그래? 사람의 자식. 왜? 사람의 몸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도 우리와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괜히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거다가 대통령님이라 똑해요. 예, 미국에서는 그 참, 미국 사고방식대로 하면 그 웃기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님자, 왜 님자로 붙여야 윗사람을 뭐요? 바로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윗사람도 님자 안 붙여주면 뭐요? 너무 새끼 건방지다 그래요. 왠지 그만큼 이 성경의 사상과 우리 한국이란 이 사회 사상이 그만큼 이 괴리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나에게 권위를 부리면서 갑질하는 사랑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인자라고 합니다. 자, 인간 왕들도 자기 자신을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짐은 다 그런다고. 그런데 짐보다 훨씬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도 사람의 자식, 너희하고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인자가 그다음에 뭐예요?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땅으로 온 이유. 이것도 참 은혜로운 얘기예요. 뭐냐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높은 사람은 항상 그 놈의 자식 오라 와보라 그래 탁 이러고 자기는 꼼짝도 뭐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와보라 그래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찾아와. 박수. 네. 찾아와. 네. 문제가 생기면 와보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찾아와. 그래서 온 것은, 온 이유는 뭐 하러 왔다?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뭐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찾아오면 뭐예요? 자, 내가 왔으니까 빨리 밥상 차리고 잘 섬겨봐. 어느 놈이 잘 섬기는지 내가 보고 상 줄 놈 상 주고 혼낼 놈 혼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래 사람들 막 죽을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돼? 위선자들이 돼. 잘못하다가는 벌 받고. 그리고 마음에 없어도 더 잘해야 상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 다 사람들이 뭐가 돼버려요? 위선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가장 쉽게 위선자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자, 섬기려 하고, 거기 섬기는 것이 뭐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뭐요?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다 잠자리에 들어가 주무시면, 여러분이 다 주무실도 한번 주무시기 직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눈을 감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뭐예요? 생명을 내 세포, 내 병든 세포 속에 보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시고 꺼진 것들이 많으면 켜주셔서 치유하시는 게 나는 자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셔. 그것이 바로 섬기시는 하나님이야. 아, 섬기시는 하나님이야. 네.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세상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마다할 필요가 있어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싫으면 마다하세요. 괜찮아요. 마다해도 뭐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울 뿐이지 마다하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뭐예요? 않습니다. 왜? 그거는 너희들의 선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택을 강제하지 뭐예요? 않겠다. 나는 압력을 넣지 않겠다. 내가 나는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를 뭐예요? 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는 날이 뭐예요? 곧 올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지. 이놈 새끼, 딴 사람들은 받아들인데 너는 왜 이 새끼 안 받아들여? 지옥 가고 싶어, 너? 그런 얼음장 놓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하철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예수, 천국, 그 다음에 뭐요? 불신. 불신은 뭐예요?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갈 줄 알아. 이거는 순응터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분이야. 자, 그래서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이 뭐예요? 갚아준다. 대신 갚아준대.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권위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되면 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네, 조건적 사랑 뭐 혹시 이런 게 내가 뭐 부족한 게 없을까? 뭘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해드린 거 없을까? 이게 잘 보인 걸까? 잘못 보인 걸까? 맨날 이런 불안하고 이런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노화하고 그 결과는 질병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 죽음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월호 선장 그놈 같은 놈은 뭐예요? 확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불쌍해. 온 한국 사람들이 다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세월호 선장한테 뭐라 그럴까? 나는 너를 사랑. 그래야 사람이 변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외할머니도 없고, 예, 저도 외할머니인지 없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고 유전자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 이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지금. 그럴 때 그래도 우리의 망가진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또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 파킨슨 질병, 내 자가 면역성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2부를 하는 거예요. 1부의 주제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 생명만이 뭐예요? 치유할 수 있다. 이거를 주제로 해서 계속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거고, 이제 2부는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명이 점점 뭐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받으면서 치유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 그것만에 내가 의존할 수밖에 뭐예요?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치유를 위한 올바른 길이구나를 꼭 명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